시트 자체가 편안하고요. 캠핑카 티는 안 나고 에어컨이 안 보이는데 에어컨이 여기 코지모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네, 안녕하세요. 유키였습니다. 네, 오늘도 차 하나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은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코지모토홈이라고 지난번에 카니발을 찍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출고가 돼버리는 바람에 네, 못 찍어가지고 차 리아를 찍었었죠. 못 찍어서 아쉬워하는 분몇명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위한 영상. 네, 오늘은 바로 카니발의 코지모토홈에서 만든 차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니발, 일반적인 카니발이고요. 카니발 자체 그대로 어디에도 캠핑카 티는 안 나고. 그리고 이 차는 살짝 티날수 있는 거는 태양광이 달려있네요. 네, 그거 빼고는 그냥 카니발 그 자체, 뭐 요즘에 뭐 하도 스트레스, 주차장 금지법 때문에 말이 많죠. 사실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지만, 그래도 뭐 요렇게 하고 다니는데 뭐 주차장에 못 들어가고 그럴 건 없잖아요. 캠핑카스럽지 않게 보이는 게 요즘에 또 추세인 것 같아요. 요렇게 바뀌었네요. 2열과 3열이 지금 요렇게 바뀌었어요. 카니발이지만 스타렉스와 벤저도 네, 살짝 작은 거 빼고는 나쁘지 않죠. 앞쪽은 그냥 일반적인 카니발 운전석입니다. 뒤에는 커튼으로 잘 막혀 있네요. 네, 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봤고요. 확실히 스타렉스나 스타리아보다는 여기 천장이 보이시죠? 네, 저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약간 머리가 달랑말랑한 것 같고 조금 낮긴 한데 앉을 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트 자체가 편안하고요. 보통 이렇게 누워서 가잖아요. 첫 느낌은 나쁘지 않다. 아마 이게 시트가 앞으로 빠지면은 여기에 선루프 있는 쪽이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머리가 이만큼 남으니까 이제 키가 클 때는 의자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일 앞에까지 왔는데 당기면 여기가 조금 있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릎 괜찮고요. 이거 다리 이렇게 가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렇게 다리 뻗고 이 정도 공간에서 뭔가 하면서 가도 나쁘지 않은 안에 있는 거 바로 음료수 꺼내서 마시면 2열 사람들은 굉장히 편안해 보이네요. 네, 너무 승차적인 느낌으로만 봤는데 캠핑적인 면으로 한번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의자는 가장 뒤에까지 밀어놨고요. 지금 상태에서 앞부분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역자로 부엌 공간입니다. 이쪽에는 냉장고, 아까 보여드렸던 냉장고가 있고요. 냉장고 용량은 언제나 그렇듯이 자막으로.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테이블이에요. 네, 테이블인데 요 위에는 뭐 다양한 걸할수 있고 지금 여기에 전기 코드랑 USB C볼트가 있는데 이쪽에 모니터 거치대를 다셔서 TV가 이렇게 놓일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때 말했듯이 이 보드는 에코보드, 네, 에코보드로 돼가지고 조금 고급 소재에다가 내리석 느낌의 코팅이 돼 있어서 방수나 이런 거 문제 없이 되어 보이고 부분에 이렇게 턱이 있어서 저쪽으로 물건이 빠지는 거 좋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깜찍한 우회전 전자레인지. 그리고 야, 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렇게 강도 조절. 이거 뭔가 전자레인지가 예쁘네요. 뭔가 아날로그스러워. 색깔이 딱 베이지 톤으로 아이보리에 가까운 색으로 돼서 쪽 하고 색깔을 잘 맞추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작은 서랍장이 있고요. 요 엣지는 다 이렇게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막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 아주 작지만 미니미한 수전이 이렇게 디디딕 하면서 돌아가고 여기 수전 부분은 독이로 되어 있어요. 정말 작습니다. 예, 그냥 고양이 세수랑 양치 정도 할수 있는 정도, 뭔가 이렇게 헹구는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아래쪽에 부엌용품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습니다. 어른 손한 뼘에 양쪽으로 두뼘 정도 되거든요. 위에 칸, 아래 칸이 지금 이런 수납하고 이런 수납이 있는 게 진짜 좋거든요. 짜잘한 거막 어디서 꺼내기 힘든데 자주 쓰는 물건들은 여기에 놓고 쓰는 게 정말 좋거든요. 있는 거 추천드립니다. 푸시풀 되는 걸로 돼 있어서 움직일 때 거의 미동이 없어요. 잡소리 안날것 같고 그리고 독이 부분이니까 이제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실리콘으로.
마감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네,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1열하고 2열을 나눠주는 커튼이 있다는 거, 요거가 있으면 좋은 게 아마도 다들 저쪽에 짐을 많이 놓을 건데 싹 가려주는 게 좋습니다. 네, 완전히 개방하면은 뒤에서 시야 확보가 되니까 이게 좀더 넓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잘 때는 이렇게 가리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저기를 이렇게 치는 이유는 잘 때랑 운전석에 이제 캠핑용 짐을 여기 잔뜩 놓게 될 거거든요. 그때 막는 용도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재질로 여기 암막 커튼이 이렇게 쪽, 옆, 뒤에 다 이렇게 다 되어 있고, 네, 사실 이런 커튼류는 인터넷에 많이 파니까 사실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뭔가 자작을 많이 해본 사람 입장으로서 어렵진 않은데 마감적인 게 힘들 수 있어요. 이게 이런데 엣지를 잘 마감을 해야지만 이게 딱 밀착이 되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은 할때 하는 게 좋다는 거. 그래야 혹시라도 잘못되면은 다시 해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예, 참고하셔서 큰돈 차이 아니면은 내가 정말 자작 잘한다 아니면은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가시면, 네, 이쪽에 측면장이 있어요. 지금 위에는 이제 목재로 돼가지고 난간도 되어 있고, 여기 네, 우시동 히터가 올라오는 것도 여기 있고, 이쪽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있고, 이쪽에 아래쪽에 예쁘게 지금 네, 무드등 들어오게끔 보시면, 이것도 그냥 붙이는 거가 아니라 목재를 파내고 했다는 거. 이제 이쪽도 둥글둥글 마감. 이렇게 그냥 나무로 된 것보다 확실히 이렇게 포인트를 엣지를 이렇게 둥그런 걸쓴게 확실히 예뻐 보이고 깔끔해 보이긴 합니다. 이런 거 썼다는 거. 그리고 220V, USB, 12V 이렇게 있고, USB는 좀 예전 방식이네요. 요즘에 3A짜리 나오는데 그런 거 바꿔주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쪽에 컨트롤 패널 문을 달아주셨네요. 이게 딱안 떨어져 고정이 좀 되네. 적상계, USB 12V, 냉장고, TV, 네, 조명들, 인버터, 팬, 뭐 이런 거 각종 컨트롤 되는 거 이제 그다 레이저로 각인이 돼 있어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무시동 히터네요. 아유, 다 한글로 돼 있네요. 마감 잘 되어 있고, 네, 둥글둥글하게 잘 되어 있고, 이렇게 딱 닫으면은 깔끔해 보이게끔 해놨습니다. 여기가 지금 투명창인데, 투명하지 않게 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거는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장이 있고, 이쪽에 뭔가 올릴 수 있는 요거 있는 거 좋고요. 네, 반대쪽도 보면은 똑같이 사이드장이 있고요. 요거는 네, 지금 에어컨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위에 쪽 어디도 에어컨이 안 보이는데, 네, 아마도 순정형 공조를 쓰는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이따가 대표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할게요. 네, 그리고 이쪽에 마찬가지로 라인 등 LED로 들어있고, 작지만 이쪽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한뼘 조금 안 되는데 팔뚝 정도 이렇게 꽤큰 수납 공간이 있어서 짜잘한 거 넣어놓기 좋은 것 같고요. 닫았을 때 떨그럭거리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쪽에도 220V, USB, 12V 이렇게 있고, 엣지에 마감 네, 잘 되어 있습니다. 라인 잘 따가지고 거의 딱 맞게 지금 딱 들어가 있습니다. 분위기 전체적인 느낌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시트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 사이드장이 있고, 이렇게 조명이 있어서 뭔가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대표님한테 들었었는데 멀티 시트로 되어 있으면서 사이드장이 있고, 카니발에는 이런 게 없다고 하네요. 형상형은 있는데 여기 코지모톤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트가 이렇게 있는데 시트는 수동형이고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두명 앉을 수 있고, 위에 헤드, 머리 받침, 헤드레스트 이렇게 두개 있고, 그냥 깔끔한 가죽은, 네, 이거는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그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이런 끈들, 아마 조절하는 끈들 같고, 네, 보이시면 여기 시트 자체에 이렇게 안전벨트 있습니다. 이거 물어보시더라고요. 붙어 있는 게 있고, 차에 있는 걸 써야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트 안전벨트 붙어 있고요. 양쪽에 지금 붙어 있고, 이런 거, 예, 이런 걸로 잘 마감이 돼 있어서 내부의 쇠 같은 거 노출이 안 되게끔 잘 마감이 돼 있습니다. 네, 카니발은 이걸 꼭 빼야 되는 구조여서, 이거는 한번 대표님한테 여쭤보니까 길이 자체가 조금 안 나와가지고, 앞에 이런 부엌장을 이렇게 놓는 경우에는 길이가 안 나와서 요 시트만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최대한 의자를 뒤로 밀고요.
네, 시트가, 예, 일단 두 개만 하면은 이렇게 다리 뻗고 뒤에 등받이를 할수 있는 이런 시트로 바뀌고요. 마지막으로 얘를 당기면, 네, 이렇게 누우면은 1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한명 있고 한명 누우면은 딱 좋은 정도. 네, 이렇게 스타렉스 만찌에 예, 침상을 뽑을 수 있고 옆에 사이드장이 이렇게 있는 거. 약간 천장은 이 뒤로 가면은 좀 낮고요. 이 정도 오면은 어느 정도 편안하게 있을 정도. 자, 여기가 선루프가 있어서 이거를 하면은 어휴, 이만큼 훨씬 높아지니까 이 선루프 있는 차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네요. 딱 이렇게 침상이 하나 있고 이쪽에 딱 부엌 공간이 거의 타이트하게 딱 맞아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좌식 모드로 침상 바로 눕고 이런 네, 부엌 용품 쓰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부엌 공간과 넓은 침상 공간 이렇게 마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 면발광 등이 있네요. 공간 여기 하나랑 공간 여기 하나 면발광 등이 있어서 백등, 노란등 변환이 가능하고 직관적으로 디밍을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네요.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등 두 개, 이것도 터치등. 네. 그리고 네, 침상으로 바꾼 상태에서 일단 레그룸은 없어서 그거는 감안하시고 요 공간이 없으면은 180이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요만큼 여기 신발 공간 놓을 데가 있어요. 딱 두 켤레 놔갖고 이제 들어올 수 있게끔 냉장고 활용하거나 그리고 뭐 수전 쓰는 데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아쉬운 거는 전자레인지를 열려면은 요거를 빼야 된다는 거. 네, 그거가 하나 아쉽고 이쪽도 수납 공간이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전자레인지 밑에도 수납 공간이 안 된다는 거 안타깝네요. 이거를 쓰게 하려면은 아마도 이렇게 해가지고 써야지만 여기랑 이제 여기 그리고 전자레인지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빼서 요거는 일렬로 이렇게 일렬로 그냥 치워버리고 네, 요것만 치우게 되면은 다리도 요 앞에 놓게 되고 요만치에 레그룸이 생기고 전자레인지 열 수 있고 서랍 열 수 있고 이쪽 문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여기에 공간이 좀 필요해서 이 정도로 쓰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누울 수 있거든. 이렇게 다리 조금 튀어나간다는 거 말고는 키가 크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이런 건 조금 가만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침대 구조는 그렇고요. 그래도 하니발이 워낙 스타렉스 스타리아 다음으로 네, 공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두 분이서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더 이걸 좁다고 생각하시면은 스타리아나 스타렉스로 추천을 드리고 이 정도 공간과 이러한 편의 시설들을 쓰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활용하면은 제 거 다걸어 브라켓하고 다걸어 선반 사용하시면은 약간의 수납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감안하시고요. 이 공간 한번 보러 가시죠. 이 공간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멀티 시트가 되어 있고. 네, 양쪽에, 이쪽에, 뭐, 무시동 히터가 들어있네요. 예,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고, 배관들 안에 꼼꼼하게 다 배기 안 들어오게 처리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요. 네, 이쪽 벽은 이제 아무것도 없고, 요 바닥에, 네, 요거를 이렇게 열 수가 있고, 이렇게 전기실이 있습니다. 네, 엄청 넓게 되어 있죠. 이산철 배터리가 네, 엄청 큰 게 있어요. 이게 아마 JH코리아 이산철 배터리로 돼 있고 600A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뭐 배터리 전압 간단하게 나오고 네, 배선들 다 깔끔하게 잘 돼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태양광 MPPT랑 주행 충전기, 절체기, 인버터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배터리 움직이지 않게 이런 거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싱킹되는 공간이라 그 공간 활용해가지고 이쪽을 뭐 이렇게 배터리실로 많이 하더라고요. 요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후면부까지 잘 봤고요. 부족한 거는 이제 대표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지모톰 대표님이시고요. 모자를 못 차리셔서 네,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멋있으신 분입니다. 지금 차 보면은 그때 스타 리아를 봤다가 네네. 지금 카니발, 네, 카니발 봤는데 가격 맞습니다. 정보부터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스타렉스, 스타리아, 카니발, 이 멀티시트 버전은 다 동일하게 1,080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별도로 돼 있고, 개별 소비세, 구조 변경비 그런 거 별도입니다. 저기 보면은 안에 있는 이런 커튼이랑 네. 등이랑 예. 다 포함인 거죠. 제가 보여드렸던 거다 예, 포함이고, 기본 장착. 이 차의 같은 경우는 위에 태양광이랑 예. 저기 에어컨이랑 무시동 네, 맞습니다. 에어컨이랑 배터리가 조금 커 보이더라고요. 예. 에어컨 장착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인산철 업데이트 해야죠. 예, 인산철을 600으로 설치를 하셨고, 태양광도 얘는 이제 320짜리를 얹었습니다. 500짜리를 얹고 싶었는데, 너무 여기, 예, 길어지니까. 폭이 안 나오더라고요. 500을 올리려면 가로발을 하고, 얹으면은 500도 가능합니다. 아까 무시동 네. 에어컨을 소개를 잘 못해 드렸는데 예. 벽걸이가 없는데 그렇죠. 이거는 순정 공조로 예,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예, 순정 공조기를 이용한 순정형 에어컨이라고 하죠. 예. 예, 그게 확실히 실내 공간은 덜 잡아 먹으니까. 그렇죠. 카니발 같은 경우는 멀티시트 버전은 시트가 홀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레기가 있으면은 네. 홀딩이 안 돼요. 아, 그래서, 튀어나오니까. 그래서 카니발 멀티시트 버전에는 실내기가 있는 벽걸이형 에어컨은 장착이 안 됩니다. 아, 그냥 안 되는 거구나. 네, 이제 침상형은 가능하죠. 아, 그럼 이 순정형 에어컨은 얼마인데요? 아, 순정형 에어컨이 가격이 벽걸이보다 좀 비싸요. 그 카니발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에어컨만? 네. 배터리는? 배터리는 원래 300이 기본인데 300을 추가로 하시면 15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일단은 저희가 스타렉스 스타리아 제작을 좀 계속 하고 있었는데, 카니발이 요 스타렉스 스타리아 구성으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죠. 네, 똑같, 거의 똑같은데요. 예, 네. 똑같은데, 요 디자인이 또좀 깔끔하고 예뻐서 그런지, 네, 이게 예, 카니발 지금 실제로 조금 좁죠? 스타리아 때 느꼈던 것보다 네. 확실히 조금 좁긴 예, 하더라고요. 이렇게 좁은데도 카니발이 이제 승차감이나 이제 뭐 패밀리카로 좀더 활용도가 좋아서 그런지 생각보다 카니발 문의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카니발은 데일리카적인 게 좋으니까. 예. 스타렉스 스타리아도 데일리카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카니발이 좀더 부담이 부담이 없죠. 없고 예. 얘는 간단하게 예, 잠만 주무시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잠 자고 요 앞에 네. 요 공간에서 그래도 캠핑 생활을 약간 할수 있어서 네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네. 침상으로 변환하면은 네. 몇 정도 나오는 가로는 1210이고요. 거예요? 네. 세로는 1800 나와요. 딱 맞더라고요, 여기까지. 전자레인지까지 네. 딱 해야지 이게 딱 네. 맞습니다. 전자레인지랑 예. 이런 수납장들을 못 열게 돼 있던데. 공간이 여기가 좀 여유가 있거든요. 아, 네네. 있는데 운전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좀 뒤로 꼬이긴 하지만 눕힐 수가 없으니까. 뒤로 최대한 당겨가지고 이용을 하세요. 네. 운전하실 때. 거기에 맞춰놓은 거기. 아, 이게 조금만 진짜 앞으로 가면. 예. 이동은 가능한데 운전을 좀 좁게 하신다거나 그러면은 좀더 넓게 해드릴 수는 있어요. 지금 요 수동 멀티시트인데 네. 추후에 전동으로 제작하는 것도 이제 좀 낮은 전동 시트를 장착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 네. 저거는 유리가 사실 보기는 좋은데 예. 막아달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요게 PC인데요. 블랙 PC가 나와요. 원하신다면은 바꿀 수 있는 거고. 마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우수하시던데. 네. 업력이 그만큼 돼서 네. 기술력도 돼서 예, 이 정도 나오는 거죠? 일단은 뭐 예. 제작하는 사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작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제작진들도 마찬가지고 커트로 안 하고 그리고 전기나 가구 마감이나 기본적으로 전기도 전문가가 하고 계시고 그것도 전문가가 분야별로 나눠져서 이제 서로 문제가 되면은 뭐 협의해서 변경도 하고 마감 하나 때문에 이 차를 선택하냐 아냐를 가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맞아요. 마감이 조금 부족해 보이면은 네, 없어 보여서 맞아요. 초단위 돈을 들이는 그럼요. 건데 없어 보이면은 솔직히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깔끔하게,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때 못 보여드렸던 카니발에다가 코지모토홈에서 만들어 놓은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래도 마지막에 대표님 만나가지고
궁금한 거 들을 수 있었고, 종종 제가 차들 찍으러 다니고 있는데, 제 위주로 다니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뭐 남겨주시면은 의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히터스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Bo시면은 카니발이 요즘엔 작업이 많은가 봐요. 카니발 다 뜯어가지고 배터리 싱킹, 네, 의자 들어있던 공간에 배터리를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무시등이도 이렇게 설치하게 하고 있고, 안에 전기도 다 보시면은, 네, 배관들 다 꼼꼼히 싸가지고 되어 있는 걸로 보이네요. 아마 이쪽을 뜯어놓은 거는 무시동 에어컨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작업하려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뜯어가지고, 이건 또 하이루프네요. 확실히 하이루프가 카니발에서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아까 좀 낮더라고요. 장도 지금 이렇게 미리 만들어가지고 이제 넣는 방식으로 되어 있겠죠. 네, 프로파일 절단기, 그다음에 CNC 기구 이런 거다잘 되어 있으시네요. 사이드장. 아, 이렇게 꽂는 걸로 되어 있구나.